This is Captain speaking. 뮤뱅 에어라인 탑승객 여러분, 이번엔 모두 안전벨트를 풀고 신나게 흔들 준비하시죠. 네, 소울 가득한 그루브와 함께 돌아온 박진영 씨 그리고 유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먼저 2년 만에 솔로로 컴백한 오마이걸 유아 씨. 네. 이번 신곡 셀피시는 어떤 곡인가요? 네, 우유부단한 상대의 마음을 욕조 속 안에 있는 물고기의 마음으로 비유한 곡인데요. 솔직하고 발칙하고 어떻게 보면 당당한 곡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재밌는 비유인데요. 네. 그렇다면 혹시 저희 두 MC를 물고기에 비유한다면 어떤 물고기가 있을까요? 우선 채민 씨는 굉장히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늠름하고 멋있으시니까 상어! 오, 상어. 너무 상어 어울리는데요? 우리 원영 씨는 네. 너무 아름답고 예쁘시니까 비단잉어! 와, 생각해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이어서 전 세계의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박진영 씨. 뮤직뱅크에서 최초 공개되는 이번 신곡 그루브백 어떤 곡인가요? 네, 요즘 그루브 있는 음악이 많지 않아서 그루브 있는 춤을 추고 싶어서 그루브 가득한 음악을 가지고 만들어왔습니다. 와우. 네, 제가 또 요즘 춤에 열정이 넘치는데 이렇게 그루브 레전드 박진영 씨를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 그루브 잘 추는 이 팁이 있을까요? 그루브는 0.1초 늘 박자를 늦게 타야 돼요. 그러니까 까르깻 까르깻 이러면 이제 그루브가 없는 건데 0.1초를 밀어서 가르켓 가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루브가 생기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노래에도 그루브를 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네. 음악 주세요. I just want you to come right now. I just wanna hear my cause I know what you like. 그루브의 레전드답습니다. 오늘 갑자기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안무 땄거든요. 뉴진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역시나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근데 이번 무대에 게스트가 또 있다고요? 저 이분이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한데 힌트 조금만 주세요. 제가 얼굴 클로즈업, 네, 눈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전 도저히 누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제가 그럼 꼭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량하게 돌아온 베리베리부터 만나볼까요? 뮤직 큐!